기음조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석의 이슈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좀 멀리 보고 포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불확실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슈가 많았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런데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찜쪄먹었던 그 이슈죠. 미국 대선이라는 이슈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이벤트를 앞두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할지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슈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요일부터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삼성의 미래가 열린다라고 적어봤습니다. 일단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이 있었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세계 인류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만든 장본인임에는 절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고인의 명복을 좀 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삼성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사실상 뭐 지금까지도 CEO격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장의 직함을 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행보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은 시스템 반도체, 다시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죠. 이쪽에다가 130조였나요? 그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 석권하겠다라는 그 야망을 드러낸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이 얘기가 많죠. 삼성 SDI와 현대자동차. 사실 현대자동차는 삼성 SDI뿐만 아니라 LG와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대표들과도 만남을 가진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이제 배터리를 LG화학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오닉 7과 관련해서 수주 입찰을 걸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까지 만약에 성공시킨다면 앞으로 뭐 요즘 얘기 보니까 기사에 나온 거 보니까 우정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현대가와 삼성가의 이 수장들이 이 정도로 친했던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래를 닦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제 미래 먹거리 라고 분류가 되는 이제 바이오까지 최근에 4공장 증설에 나서면서 반도체 진짜 잘하고 있는 반도체를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배터리라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잘하게 되고 있는 배터리라는 분야를 또 계속해서 강화하려고 하고 또 신사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쪽에서 먹거리를 또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의 행보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새로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제 주식시장에 임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지분 구조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희 회장이 남기고 간 삼성물산 지분 2.8%, 삼성생명 지분 20%, 삼성전자 지분 4.18%가 남아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분석한 부분을 보면 뭐 삼성물산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공익법인에 넘기는 경우도 있고 오너 3세,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서현 사장, 또 그리고 이부진 사장까지 이렇게 셋이 이렇게 나눠 갖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나눠 갖게 되면 뭐 상속세가 뭐 10조가 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시나리오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물산이 사들이고 뭐 삼성생명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보험업법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사회적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안 그래도 재판 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오너 3세들이 이렇게 나눠서 갖게 되지 않을까. 그 증여를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배당금이 좀 늘어나면 앞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그 10조 원 그거를 상속세를 이제 갚아 나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시다시피 이제 배당 성향에 따라서도 2020년까지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2021년 기준으로 또 배당 성향에 대해서 또 한 4개년, 5개년 계획 정도를 발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고 만약에 이 3남매가 증여를 그대로 받으면 그만큼 또 지분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배당이 늘어나면 투자하신 분들도 좋고 이제 그들도 상속세를 갚을 수 있지 않을까 갚을 수 있는 그 여력을 좀 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삼성물산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방향을 트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열어봐야겠습니다만 4월까지 끝내야 된다는 점에서 일단 그거를 점점 좁혀가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뭐 모 그룹처럼 남매가 이렇게 뭐 다투거나 그런 일만 나지 않고 잘 정리해서 앞으로 삼성의 새로운 시대를 잘 닦아 나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요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자동차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세타2 엔진 때문에 충당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당시에는 현대차 괜찮은 거니?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 오늘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가 대세긴 대세네. 자, 충당금이 보시면은 현대차가 이제 2조 원대, 기아차가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원 정도, 거의 1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나오고 기아차는 6천억 원 정도 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었는데 이게 웬걸? 현대차의 그 영업이익 보니까 영업 손실이 3천억 원대, 그러니까 9천억 원, 1조 원 가까이 영업 손실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든 그런 부분이 나왔고요. 기아차는 오히려 빨간색입니다. 1953억 원의 영업 이익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야, 역시 자동차가 그렇게 요즘 뭐 장사 잘 된다 하더니 진짜로 많이 팔긴 팔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 이익 증감 사유를 봤더니 기아차는 확실히 이 믹스 개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3분기에 품질 비용이 증가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 대신에 판촉비 절감으로 대수 감소를 좀 메꿨고 믹스 개선, 이제 믹스 개선이라고 하면 좀 더 큰 차, 좀 더 단가가 비싼 차들을 많이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아차의 주가가 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잠깐 올랐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번 주 내내 좀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역시 기아차의 주가 최근 들어서 다시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동네도 월요일 이슈처럼 정의선 회장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세타2 악재라는 부분들을 만약에 진짜 잘 털어낼 수 있다면 아이오닉이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여러 가지 미래 모멘텀을 가지고 훌훌 날아갈 수 있기를 월요일과 화요일은 뭐 긍정적인 이슈들로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기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BBIG 다시 떠오를까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번 주 조금 소외됐었던 BBIG가 다시 한번 날갯짓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네이버의 실적이 발표가 됐죠. 야, 사상 최대 실적을 또 한 차례 경신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 사상 최대 실적 경신 랠리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언택트다, 뭐 집에서 뭐 네이버 페이 많이 쓴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실제로 얼마나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그런 미스테리, 물음표들을 다 지워주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번에도 다시 한번 탄력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클라우드 사업 매출 추이를 공개를 했는데 보시다시피 760억 원 정도의 매출액을 냈다.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줬고요. 그리고 또 삼성 SDI도 실적이 확실히 좋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자동차 전지의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1분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이지만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ESS가 다시 한번 견조하게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삼성 SDI가 또 오늘 또 이슈 아이오닉 7에 그것도 지원을 했다. 수주 입찰을 했다. 그런 얘기까지 엮이면서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
로직스 이번에도 또 역시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샌프란시스코에다가 R&D 센터를 오픈한다는 그 기자간담회 사진인데 이것과 연계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화이자의 백신이 거의 마무리 단계다. 대신에 그거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제였죠? 목요일이었죠? 급등을 이렇게 갑자기 톡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이번 주에는 코로나19, 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중심으로 유럽에서는 점점 봉쇄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어떤 봉쇄 조치가 내려질지 좀 앞이 좀 막막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코스피가 올해 4월, 5월, 6월, 7월까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코로나19를 조금이나마 조금씩 우리가 적응을 하고 털어내는 과정에서 이렇게 코스피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BBIG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때 이쪽으로 좀 이동해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일단은 거기까지의 생각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 옮겨 있는 거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괜찮은데 네이버, 삼성 SDI,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짚어드렸던 세 종목이 모두 이렇게 너무 많이 이게 올해의 차트거든요. 올해 주봉인데 이만큼의 탄력을 또 한 번 보여주기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피신하는 뭐 비빌 언덕 정도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또 미국도 이제 대형 기술주가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전일의 급락을 조금 메꿔주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굳이 선택을 하면 이쪽은 어떨까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목요일입니다. 외국인이 팔긴 팝니다. 외국인이 그 코로나19 재확산 때문인지 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현금을 이제 모아놓고 있는 그런 과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파는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어요. 10월 29일과 10월 30일 이번 주 말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대를 매도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중이지만 2천억 원대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을 받았는지 기관도 현재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 와 지지 않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 원 가까이. 저는 이 그 예탁금 뭐 예수금이 점점 줄어든다고 들었었는데 여전히 여력이 상당한가 봐요. 어제도 1조 원을 사고 오늘도 장중인데 아직까지 집계가 4천억 원대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코스닥의 최근의 분봉인데요. 이렇게 약세로 출발하다가도 장 막판에 이렇게 쭉쭉쭉 끌어올려 주는 게 계속 최근 들어서 눈에 띄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인 투자자의 장막판 어떤 수급 집중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저가 매수하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양도세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까지는 이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외국인이 판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미국의 대선을 다 보시다시피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미국의 대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정 부양책이 아직도 계류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섣불리 들어가는 게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의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는 조금 주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개인 투자자의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매수는 일단 한번쯤 생각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이걸로 지어보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과연 제거될까? 일단 다음 주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11월 3일 진짜 다음 주면 끝납니다. 뭐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성 있게 막 피부로 와닿는 그런 이슈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이슈를 한 3개월 이상 들여다보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요. 일단은 한 3개월쯤 전에 비해서는
예상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때만 해도 바이든 후보가 점점 격차를 벌려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뭐 경합주에서도 계속 오차범위 내에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정말 그 투표함을 열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긴장되는 이 가슴을 부여잡고 다음 주를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고 지나가면 미국의 사전투표가 어느새 8천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지난해에 거의 뭐 3분의 1인가요? 그 정도가 벌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경합주에서 7, 80%가 사전투표를 이미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에 또 아마 우편투표가 많을 거거든요. 우편투표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지지자가 많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바이든이 진짜 되는 건가? 그런 쪽에 일단 현재까지는 무게가 쏠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치 앞도 예상을 할 수는 없겠죠. 자, 만약에 근데 진짜 바이든 후보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이슈까지 이렇게 이제 대법원의 베럿 대법관이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됐지 않습니까?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나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제목의 불확실성이 제거될까에다가 물음표를 단 게 이겁니다. 제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것도 불확실성이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목요일 이슈에 연계해서 보자면 현재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게 제 결론이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멀리 계속 보시면서 그 불확실성이 거친 이후에 내가 어떤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이득일까?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 브리핑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